브라질은 축구 왕국이죠. 축구 왕국으로서의 브라질은 1958년, 62년, 그다음 70년 월드컵 우승을 했었고, 펠레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수립한 대선수가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브라질이 3번의 월드컵 우승, 그리고 94 월드컵 4번, 2002년 월드컵 우승, 이렇게 월드컵을 우승하는 동안에 그 브라질 선수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기술들, 그리고 그 개인 전술들, 이런 것들이 현대 축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왔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1970년, 펠레 이후부터, 98년, 2002년 월드컵, 이런 단계로 축 거치면서, 94년부터, 94, 이렇게 계속 거치면서, 브라질 축구가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축구의 거의 모든 기본 개인 전술, 이런 것들은 다 브라질 이연들이 만들어서 쌓아온 것들이죠. 현대 축구를 논할 때 발상지는 발상지가 잉글랜드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발생지를 활약에 꼽혔던 건 역시 이제 브라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브라질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구 문화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스포츠 브랜드, 그러니까 축구 전문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지금 브라질 리그에서 엑소더스라고 할 정도로 최근 몇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브라질 선수들이 유럽 리그, 심지어 한국에도 많이 와 있고 그 선수들이 되게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그 축구 용품 산업에 있어서는 큰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좋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좀 더디하게 갔은 이유들, 이제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브라질 브랜드로서 살아남아서 오고 있는 회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슬레타 제품인데, 아슬레타는 그래도 브라질 축구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브랜드예요. 1935년에 이 브랜드가 브라질에서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게 토퍼가 있죠. 토퍼가 있고 페널티가 있고 핀타가 있는데, 페널티가 아마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페널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 본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 투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브라질 브랜드로서 이제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토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브라질 브랜드죠. 전형적인 브라질 브랜드고, 토퍼는 아슬레타가 1952년, 58년, 66년, 70년까지 네 차례 월드컵에 아슬레타 유니폼이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공급을 된데 비해서 토퍼는 82, 86, 90, 그세 차례에 걸쳐서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에 유니폼이 공급이 됐습니다. 키스 오브 어폰소로. 그 이후에 이제 엄브로로 변경이 되고, 92년경에 엄브로가 이제 94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죠. 그리고 2002년은 물론 이제 나이키, 그러니까 브라질 브랜드로서 유니폼을 입고 이제 우승했던 게 바로 그 나이키의 2002년 유니폼이 되는데, 94년 엄브로도 그렇군요. 엄브로도 브라질 브랜드로서 이제 착용을 하게 됐고, 지금도 나이키 그대로 브라질이 가고 있는데, 토프 같은 경우는 축구화를 만들었었어요. 축구화를 만들어서 92년부터 아마 6년 사이에 그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소크라테스, 키가 굉장히 크죠. 키가 큰 데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그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수님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굉장히 큰 활약을 했어요. 그 동생 라이도 상파울루 출신으로
상파울루 클럽에서 활약을 했고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했었었고. 근데 이 소크라티스가 82년 월드컵 당시에 그 토퍼 축구화를 신고 나옵니다. 물론 유니폼도 그 토퍼를 입었었고. 근데 특이한 거는 당시에 그 토퍼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82년 대표팀, 브라질 대표팀 그 사진을 보면 상의에는 토퍼 로고가 없어요. 82년 정도 되면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이러한 뭐 여러 브랜드들이 그 집중적으로 월드컵을 통해서 마케팅을 전개를 할 때여서 유니폼에 그 스폰서로가, 아, 스폰서로 키스 어플라이어의 로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시기였는데 뭐 그때 아마 그 78년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긴 했는데 82년에 브라질 대표팀에 보면 여기 로고가 없습니다. 토퍼 로고가 없고 대신에 쇼트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상의는 아디다스를 입고 나왔지만 하의는 에리마라고 독일 아디다스 계열사 브랜드를 입고 나와서 활약을 하고 뭐 아주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토퍼는 축구화로서는 뭐 소크라티스를 비롯해서 이제 브라질의 여러 선수들이 신고 나오기도 했었었고 반면에 페널티는 지금 토퍼가 1975년 만들고 페널티가 1970년인가 만들어졌는데 핀타는 아주 늦게 만들었습니다. 1987년이니까 페널티는 축구화가 지금도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그 대신 페널티 같은 경우는 축구공이 유명해요. 축구공이 그래서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뿐만 아니라 브라질 리그, 아르헨티나 리그, 뭐 다른 남미 리그에서도 이 페널티 축구공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용 중이죠. 그 브라질 일부 리그 이런 데서 사용 중이기도 하고 아르헨티나는 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디다스가 그 공식 공급업체로 나섰기 때문에 한국처럼 아디다스가 리그 사용공은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토퍼 페널티 축구공은 굉장히 유명해서 토퍼도 물론 축구공을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서 여러 에서 사용이 됐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근데 문제는 그 브랜드들이 자국 내에서 자국 축구 수요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키카가 우리나라를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이 유럽 진출은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슬레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토퍼다 아니면 페널티다 아니면 핀타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으로 전혀 못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품들이 빛을 보고 있는 거는 일본입니다. 아슬레타는 지금 여기 앞에 제 앞에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올해의 축구화인데요. 이 올해의 축구화는 브라질에서는 나오질 않고 일본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슬레타 일본이 그 아슬레타의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일본인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고 상품들이 기획이 돼서 나오고 있죠.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도 물론 아디다스나 나이키, 아디다스가 이제 미국에 들어갔을 때 미국의 글로벌에서 생산되지 않는 미국 자체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품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축구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전문 장비들을 뭐 자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일본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일본은 축구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푸마도 있죠. 푸마의 예를 들어서 그 1985년에 미즈노 모렐리아가 만들어지듯 1985년에 푸마 일본에서 그 유명한 파라멕시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85년 그해 두 개가 다시 공식 일본에서 런칭이 되는데 그 파급 효과 아마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미즈노 모렐리아와 푸마 파라멕시코는 아마 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푸마 쪽이 훨씬 앞섰겠죠. 왜냐하면 마라도나라는 슈퍼스타를 푸마가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미즈노의 카레카라는 이런 걸로는 뭐 도저히 대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만큼 일본의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도 앞서 있었고 그렇지 파라멕시코는 최근에 이번 지지난주인가요? 영국에서 다시 그 복각판이 공개가 됐죠. 그 공개가 된 건데 그것도 아마 일본에서 만들었거나 글쎄요. 파라멕시코가 메이드 인 재팬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복각판들이 지금 다시 만들어져서 소개가 됐는데, 물론 일본 아마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도 다시 그 모델이 뭐 추가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던 모델이었다가 저 최근에 잠깐 안 나오게 됐었으니까. 어쨌거나 그 일본은 나이키도 지금 뭐 그 우리나라 FG 뭐 이런 모델이 나오는데 비하면 일본은 어쨌든 HG 위주로 대부분 나오죠. 그 문제는 뭐 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아니면 자기들이 못하면 브랜드 요구를 해서 일정 그 사양이 변경된 제품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라이센스 권리를 갖고 있어서, 일본은 뭐 일본 독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니폼 같은 경우도 일본 국가대표팀 유니폼이라든지, 과거에 그 최근에 제가 못 봐서 요카마 마리노스처럼 오랫동안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는 회사들의 유니폼은 글로벌에서 나오는 어센틱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본 제품들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축구 대표팀을 위해서 그 유명한 토레이가 재팬 패브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줄 정도였으니까, 기능성 섬유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뭐 일본은 워낙 이제 세계적인 또 디자이너들이 많죠. 아디다스만 하더라도 이제 요지 야마모토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 말고도 여러 뭐 콜라보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가 워낙 디자인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하면서 이제 제품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일본 라인 제품들이 따로 생산이 되는데, 아디다스는 뭐 파티큐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었고, 푸마는 파라 멕시코, 뭐 0142, 뭐 0255인가요? 0255, 그 다음 델몬도,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 프레스토가 다 안정화는 2002년 시였던 이제 그런 제품들,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일본 자체 브랜드로서 이제 출시가 돼서 그 제품들은 일본 내에서만 판매가 되고, 유럽이나 다른 일본 외 지역에서는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었어요. 이제 계약에 그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내 인조잔디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TFR로 데스포르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데스포르치는 브라질 감성을 유지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제품 자체가 브라질 브랜드가 아니고 순수 일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는 좀 특이한데, 데스포르치, 이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2005년에 만든 책이에요. 축구와 사카 스파이크 대 도감이라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츠라는 용어를 영국식 그를 받아들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지금 스파이크라고 사용합니다. 이게 그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스터드가 있는 이런 제품들은 이제 특수 경기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용어가 맞죠. 이 책이 2005년에 이제 그 뭐 축구 관련된 제품들이 일본에서 워낙 그 레플리카 아니면 축구 이런 게 이제 확 뜰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나왔던 책인데, 이제 안에 그 당시 2005년 기준으로 전후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일본에 출시된 축구화들이 축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 페널티예요. 페널티. 지금은 뭐 이제 볼 수가 없죠. 일본에서도 현재 이런 축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게 페널티 축구화가 브라질인데, 이것도 물론 이 당시도 페널티도 이미 일본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나오진 않고 전형적인 일본 모델로 나왔던 거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르꼬쿠에서 뭐 FC 서울 후원을 하면서 그 전에 알저 모델 같은 거, 그런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2005년부터 이제 그 알저 모델이 계속 일본 제품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알저 모델도 오래됐었고 품질이 좋죠. 이 축구화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면 그 다음에, 아 요거 소개 안 드렸는데, 요 제품이 그 페널티 제품 중에서 이 브랑코 프로예요. 이 브랑코는 다 아시죠? 94년 뭐 브라질 국가대표였고, 90년도 브라질 국가대표였고, 왼발 프리킥의 명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킥을 사용한 선수고,
왼발킥으로만 본다 그러면 과거 70년에 리벨리노나 70, 74년 그 다음에 82년, 82, 86년에 알렉시스 에더 같은 경우는 60m 프리킥을 차던 선수였기 때문에 뭐 전무후만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뭐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이런 말들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렉시스 에더라는 애들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알렉시스 에더를 있는 게 이제 브랑코인데, 브랑코 이후에 이제 로베르토 카를로스 왼발 프리킥으로 그 선수의 이름을 딴 이제 브랑코 프로라는 제품이고, 요 뒷장에 보면 페널티가 나옵니다. 페널티가 나오고, 이 페널티는 이제 요 로고로 사용이 계속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도 계속 출시는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일부 제품들이 조금씩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데스포르치입니다. 지금은 데스포르치가 FG를 생산을 안 하고 있죠. 거의 풋살화 인도어 이것만 생산하는데, 2005년에는 이렇게 FG 모델들이 생산을 했었어요. 재밌죠? 이게 제가 일본 가서 이제 서점에서 구입을 했던 책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책이 또 나오진 않아요, 일본에서. 당시에 보면 FG 뭐 풋살화 이런 게 없고 다 FG 모델들입니다, 데스포르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슬레타는 없었죠. 없었다가 2000년대 중후반일 거예요. 아마 일본 법인이 설립이 되고, 뭐 제품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슬레타는. 이게 올해의 제품인데, 올해의 뭐 예를 들어서 T 모델, A 모델 뭐 이렇게 해서 A 모델의 경우 이제 FG 모델로 001이 첫 번째 모델인데, 첫 번째 001 모델이 나온 게 이게 이제는 3년 전이군요. 횟수로 3년 전 모델이고, 그 이후에 작년인가? 나왔던 게 이제 002 모델이거든요. 이게 001첫 번째 모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슬레타에.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Made in 베트남이긴 한데, 고유의 Designed in 도쿄 재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일본 제품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부 미즈노에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뭐 장인정신으로 빚어진 축가는 아니지만, 일본인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돼서 기획된 제품이니까, 이제 일부 그런 어떤 일본인들의 축구화를 만드는 감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아슬레타 요 모델을 잠깐 이제 리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풀 캥거루 가죽입니다. 근데 사실 아슬레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추가 요런 제품 같은 거를 소개를 하려 그러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품 자체가 워낙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올블랙이기도 하고, 올블랙 축구화는 브라질 선수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호마리오랑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던 코린티안스였나? 바스코 다가마구나. 바스코 다가마에 예전에 있던 에드문드라고 있습니다. 별명이 애니멀이었는데, 짐승이라고. 되게 성질이 난폭하죠, 이 친구가. 축구 기술 뭐 이런 수준으로는 뭐 브라질 탑 클래스 선수였는데, 그 호마리오랑 사이가 안 좋아서 대표팀에 발탁도 안 됐었었고, 잘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라운드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뭐 호마리오랑 엄청 원정을 벌이면서 누가 더 축구를 잘하냐 이런 논쟁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간혹 이런 블랙아웃을 축구화를 많이 신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스폰서를 못 받아서 블랙아웃을 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못 신고 나왔고, 호마리오도 천골을 기록한 거는 또 공교롭게도 그 바스코 다가마 있을 때 천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도 거의 그 호날두 축구 호마리오 축구화를 보면 그 브랜드가 없어요. 없이 그냥 올블랙이어서, 아마도 이 아슬레타를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했던 사람들도 어떤 그런 브라질리안 감성, 예전에 자기들이 봤던 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아예 다른 뭐 어떤 아슬레타 고유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거는 아예 없애버리고, 올블랙 아니면 올 화이트 뭐 이렇게 나오고, 올해는 물론 이제 새 모델들이 나온, 여기 이제 저반발성 폼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스켈레톤 구조로 이렇게 설계돼서 나오는 뭐 레블라처럼 그런 모델들도 이제 추가로 출시가 되는데, 그런 모델들이 조금 다양해졌죠. 근데 초기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요 FG는
풀 캥거루 가죽 모델은 요거랑 색깔이 흰색인 거 딱 두 개, 한 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델은 하나고 컬러만 두 가지죠. 그것도 동시에 출시가 돼서 몇 달, 뭐 한두 달 정도 일본 내에서 다 매진이 되고 그랬는데, 올해의 TF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F화도 풀 캥거루 버전이 흰색과 까만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아래 부분 캥거루 가죽 모델이, 아, 부분 캥거루죠. 그러니까 TF는 부분 캥거루였어요. 앞쪽이 캥거루고 뒤쪽이 인조가죽으로 되는데, 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이제 그 밑에 단계로 나와서 한 뭐 3, 4개 정도밖에 모델이 없는데, 아마도 일본 내에서 반응이 좋았던지 모델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하고, 축구화의 질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이 제품의 이제 디테일을 간단하게 보면요, 말씀드렸지만 풀 캥거루 가죽으로서의 가죽 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원산지가 베트남이어서 일본식의 크라프트만십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풀 캥거루 가죽 자체가 주는 이 가죽의 질이 되게 좋습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도 그 마치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이런 고급 축구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시긴 할 거예요. 저도 이 받아보고 처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캥거루 가죽 상태가 좋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스티칭, 이 아슬레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올해의 제품의 특징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스티칭으로 잘 이렇게 엮어 놨습니다. 물론 가죽의 늘어짐, 왜냐하면 다른 예를 그 옴브로 같으면 여기 뭐 A패드 같은 A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강을 해주거나, 아디다스 같으면 그 삼선으로 가죽을 지지해주고, 푸마 같으면 이제 폼스티브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옴브로도 로고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아슬레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가죽 전체 지지성을 확보를 하고 가죽 늘어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요로 이제 다양한 스티칭으로 이제 그 가죽 전체를 지지해주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렇게 스티칭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마치 와이어가 들은 것처럼 이 가죽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가죽이 늘어지지가 않죠. 많이 신어도. 물론 가죽이 유연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늘어난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 이 캥거루 가죽이 확 늘어나거나 해서 축구를 못 신을 정도로 되려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 신어야 돼요. 제가 그 TFR을 소개해드릴 때 제가 10년 넘게 신었던 파루카스 모델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 파루카스는 제가 대강 사용 시간을 뭐 하루에 예를 들면 한 번에 90분, 한 시간 반 정도 차니까 그 정도에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찼다고 보고, 10년 이상 찼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 27만 분 정도, 27만 분. 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4,8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랫동안 차더라도, 축구화의 캥거루 가죽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스티칭 구조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구조죠, 이 축구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제법 두툼한 그 스티칭 내 안쪽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발을 감싸는 느낌 이런 거는 사실 그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뛰어나고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텅은 이제 쇼텅이에요. 뭐 전형적인 쇼텅이고, 여기 쇼텅 안쪽에 여기 있는 그 텅 안쪽을 보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웨이드 타입입니다. 당연히 발의 미끄럼을 억제하는 거고, 여기에 미즈노에서도 보여드렸던 양쪽으로 넓게 포진한 그 끈 구멍, 그러니까 이 텅이 양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임을 최소한 한쪽 쏠리는 걸 막아주는 거, 그리고 모렐리아에서 보았던 이제 팔자형 그 앞쪽 스티칭 부분도 여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굴곡선에서 여기가 접히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개인적으로 아슬레타 제품의 이 올해의 제품의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가장 다른 축구와 달랐던 점은 여기 그 엔트리 부분, 발이 들어가는 이 엔트리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폼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폼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TFR을 신어서 똑같은 건데,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엔트리 부분이 이제 어떤 선분들은 민감하신지 복숭아뼈 아래쪽 부분이 잘 걸리면 이제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죠. 그게 약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복숭아뼈를 건드리게 되니까, 힐 카운터도 마찬가지지만 아킬레스를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 불편을 많이 느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높이라든지 이쪽의 높이가 아킬레스를 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복숭아뼈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양쪽 다. 그래서 그 자체로 편한데, 더 뛰어난 점은, 다른 축구가 볼 수 없는 점은, 여기에 이 그 메모리폼처럼 패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발을 부드럽게 감싸는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락다운 핏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축구화에도 이 발이 쑥 들어가게 돼서 요 뒤쪽에 힐 카운터를 블록하게 만들거나 하게 되면 되게 축구화에 그 발이 들어가서 밀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발의 좌우 움직이면 앞뒤 움직임 같은 게 확 줄어들죠. 그래서 그걸 이제 락다운이라 해서 딱 이렇게 그 락을 건 것처럼 정말 발을 안정된 고정 시켜준다, 이런 의미인데, 락다운이라는 게. 아마 이 축구화를 신으시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락다운 핏이 뭔가 하는 거는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힐 카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힐 카운터에도 요 뒤쪽 안쪽으로는 지금 그 메모리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여기 누르면 요렇게 그 올라오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 카운터도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일본 축구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일본 자꾸 칭찬하는 것 같아서 약간 뭐 좀 저도 이제 사실 일본 뭐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좋아하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아주 싫어하지도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뭐 이런 걸 보면 너무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 또 없는 뭐 너무 잘 만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를 보면 놀라는 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축구화들의 끈이 일정한 예전보다는 훨씬 가늘어졌죠. 예전에 비하면 가늘어져서, 네, 이런 축구화들도 굉장히 끈이 가늘어져서 축구화가 여기 어디 그 어퍼 쪽에 간섭하는 것들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매듭을 최소화시키고 하는데, 이 올해에 들어가 있는 건 더 가늡니다. 똑같은 미즈노 제품의 끈과 비교를 해도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끈의 두께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네요. 잘 보이실라나? 끈의 두께가 다릅니다. 물론 아디다스에서도 에이스 같은 경우도 끈이 굉장히 가늘게 나왔어요. 가늘게 나왔는데 이제 소재가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폴리에스테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약간 미끄러운 편이고, 여기 그 뭐 미즈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일본에서 만든 일부 축구화들은 약간 왁싱 처리된 것처럼 이 그 끈 자체, 그래서 풀림이 적도록, 특히 그 물이 묻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풀림 정도가 이 폴리에스테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많이 섞여 있는 끈들은 물이 묻거나 하면 잘 풀어지는 데 비해서 이 일본 애들이 만드는 애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 축구화 끈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드랍니다. 실제로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딱 끊고 이렇게 끈이 가늘면 묶고 나서 생기는 매듭, 여기 두께가 훨씬 줄어드니까 이 매듭을 안쪽으로 넣거나 하게 되면 발이한 이 매듭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부분이 확 줄어들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끈의 두께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요소로서 여기에도 금색으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약간 흐릿해지긴 했는데, 여기 왕관으로 그려져 있고 올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조그맣게 스티칭을 해놨습니다. 가죽 스티칭으로. 그래서 마치 뭐 그 수공품인 것처럼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든 어떤 그런 것처럼 그 디자인 요소로서 올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가죽 패치를 조그맣게 넣어놨습니다. 기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 요소인데, 이 오레이라는 말은 뭐 킹입니다. 킹. 킹이라는 말이어서 요 디자인들이 되게 그 왕관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상징으로 이제 왕관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 축구화는 모든 점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구나. 그 미즈노 모렐리아의 이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인 정신이 어떻게 여기에 잘 적용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안감의 디테일, 안감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 이거는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밝게 여기에 보이는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미즈노 모레리아 네오나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약간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제품은 아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상태에서 제품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안쪽을 고급화 시키는 거는 이 모델인 경우에서는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그 부분은 어퍼에 비하면 그 다음에 하나 여기 또 한 가지 특징이 요 그 나일론 스터드의 폴리우레탄 이 아웃솔 플레이트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그 일본 친구로부터 받아서 이걸 제가 주문을 할 때도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스터드가 그 이미지상으로 이미 공개가 됐을 때 약간 높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그 신을만 한 거냐?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 정도 높이 정도면 내가 신을 수 있겠는데 그 어떠냐 했는데 일본 친구가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주문을 해서 그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스터드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아슬레타의 FG 모델이 미즈노보다 한 2mm 이상 높습니다. 스터드가. 그래서 2mm 정도 높으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려나?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확실히 여기가 높다는 게 이렇게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슬레타는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스터드 높이보다 실제로는 그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 힐카운트입니다. 힐카운트인데 요거는 이제 A001이니까 3년 전 모델이에요. 3년 전 출시됐던 모델이어서 지금 나오는 모델과 이제 다른 점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오른발 왼발이 약간 그 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축구화를 테스트 착화를 할 때는 그냥 먼저 오른발을 해서 그 전체적인 감을 확인을 해 보거든요. 근데 오른발 착화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어요. 문제가 없어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락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서 좋고 이제 이 축구화는 뭐 천연지 같아서는 바로 즉각 신을 수 있겠다 판단을 했었는데 왼발을 넣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원인은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힐카운트 신이면 왼발 인사이드의 안쪽 부분 여기 있는 힐카운트 부분이 발을 뭐 자극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축구화들인 경우에 뒷면은 아킬레스를 건드리면 안 되고 옆쪽은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복숭아뼈가 쓸리거나 해서 거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여기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해도 낮으면 약간 벗겨질 가능성이 있고 높으면 이제 복숭아뼈를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그 쓸려서 물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축구화에 이 힐카운트를 딱 신으면 오른발은 전혀 이상이 없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왼발 쪽은 여기가 약간 이제 둔탁에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이 안쪽이 이 힐카운트가 높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힐카운트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이 플라스틱 힐카운트가 그래서 여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가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 있듯이 지금 그런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식인데 여기가 충격을 받거나 하게 되면 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신어보고 싶은 축구화였지만 실제로는 신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축구화가 제가 그거를 느끼고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안 될 텐데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나오죠. 올해 A002가 새로 다시 나오는데 그 새로 나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제가 이미지를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그 마모를 막아주는 이제 패드 처리 그러니까 코팅 처리가 되고 여기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게 그 어느 정도 높았었냐면 지금 모렐리아 네오랑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까요? 네오랑 비교를 해도 네오 면적이 요 정도 되지만 이 아슬레타는 굉장히 높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바깥쪽은 크게 뭐 못 느낄 정도였는데 근데 네오랑 비교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기 면적이 아슬레타가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요 스프린트 프레임의 아디다스 전형적인 F50과 비교를 해봐도 바깥쪽을 봤을 때는 아디다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디다스 F50이 모델인 경우에도 이 스프린트 프레임의 힐 카운트가 높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신 분이 계셨고, 여기에 지나치게 높는 바람에 여기 그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여기가 걸려서 물집이 생기거나 쓸리는 부분도 계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런 경험 있으셨던 분들은 이 A001 모델은 이제 구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보면 뭐 확연히 드러나죠. 이 여기 아슬레타가 F50보다 훨씬 여기 있는 면적이 높고 넓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올해 출시되는 여기가 확 낮아집니다. 여기도 확 낮아지고, 그래서 이 아슬레타 로고가 지금은 이제 거의 밋밋하게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뀌면서 아슬레타 로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퍼 부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구화는 요 발등 부분의 중조골이라든지 이런 쪽을 비교를 하게 되면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그 쉐이프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육안으로 혹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조골 부분은 여기가 조금 더 넓습니다. 넓어서 모렐리아의 이 라스트의 이 그 네오의 라스트가 좀 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슬레타로 가시면 훨씬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축구화가 그게 이 발의 이 라스트를 만든 형태가 좀 다르고요. 네오를 제가 그 리뷰를 해드릴 때 레블라하고 네오 이렇게 두 개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제가 자막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미즈노는 축구화를 개발할 때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축구화의 라스트를 결정을 할 때는 레블라 개발 당시에도 그 내용이 나왔었고 공식적으로 광고에도 다 실렸었는데, 중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라스트 일본인의 라스트를 찾는 그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구화를 개발한다 그러면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전문 선수들, 면허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선수들이 어떤 뭐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가지고 한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축구화들은 만들면 선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축구화의 발의 형태를 결정하는 라스트니까 이 라스트를 가장 많은 일본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만드는 방식이 약간 이 어퍼를, 일본인들이 만든 이 어퍼가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글로벌에서 만든 어퍼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근데 그 발볼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넓진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또 유럽 사람처럼 칼발은 아니어서 다행히 한국 사람들이 요 일본 축구화들의 라스트에 발을 넣어서 아주 타이트하지만 않으면 웬만큼 다 신을 수 있고, 특히 그 핏감에서, 그러니까 발을 감싸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을 얻죠. 대표적인 모델이 요 아디다스 일본에서 만들었던 이 파티큐입니다. 이거는 제가 꽤 많이 신었었고 지금도 간혹 신어요. 이 파티큐 모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축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으면 발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앞쪽 것도 그렇게 남진 않지만 신고 한 5분 10분 지나면 굉장히 좋아요. 코파 문디알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또 꽤 많이 신었던 축구하고, 이 제품도 제가 하도 좋아서 이거를 세 켤레를 샀어요. 세 켤레를 똑같은 모델을, 물론 신는 건 한 요거 하나만 계속 신고 있긴 하지만 세 켤레를 샀었었고, 이 제품도 보시면 그 미즈노 모렐리아의 그 인솔에 대해서 그 인솔 퀄리티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 지적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축구화의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여기 부분이 쑥 들어가, 여기가 쑥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TF화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볼에 접촉할 때, 여기 많이 튀어나와 있을수록 볼 접촉 컨트롤 할 때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먼저, 다른 부분보다 여기가 먼저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니까 볼에. 그래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축구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슬레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여기 뭐 여기에 있는 이 스터드는 여기가 어느 정도 휘어져요. 아웃솔은 여기가 휘어지고 여기가 휘어지지 또 않습니다. 이 축구화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마다 다 다른 거죠. 뭐 이 설계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방식들. 여기 전체에 어떤 유연성은 확보를 시켰지만 여기에 굴곡성은 전체적인 이 그 우레탄의 탄성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이제 생각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미즈노의 그 일반 모렐리아와 그 다음 모렐리아 네오의 그 일본식의 어떤 그 이 굴곡성이 뛰어난 거 아니면 여기만 제껴지는 부분 뭐 이런 거에서 절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나오는 모델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신제품 아직 일본 자체가 출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예약을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축구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렐리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렐리아의 네오 같은 축구화에 그 발볼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원하시는 분, 그것도 풀 캥거루 가죽, 이거는 인조 가죽을 사용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강력 추천입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에서 만든 인조 가죽 최신 유행 뭐 유명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 신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베이식하게 만들어진 축구화들. 그래서 그 축구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선수들이나 이러면 그런 선수 친구들은 이런 축구화를 좀 많이 신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키카 같은 데서 국내 브랜드잖아요. 키카가 중고등학생의 라스트를 잘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중고등학생의 라스트를 그 기반으로 해서 뭐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좋은 가죽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이라든지 이런 플레이트는 키카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최근 작년인가 아니면 2년 전인가 나왔던 모델도 굉장히 좋았었죠. 실제로 국내 소비자 외면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축구화를 키카가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런 축구화를 신는 게 본인들의 경기력이나 아니면 기술 향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발에 잘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나이키 뭐 베이프라든지 뭐 그런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요? 축구화 자체가 어떤 느낌이 주는 것들이 그런 것보다는 뭐 이런 축구화를 신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애슬레타이스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좀 부러워요. 일본이 뭐 최근에 나온 뭐죠? 그 스몰맨 델살만가 그것도 그렇고 이런 축구화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발볼이 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넘어오시고자 하시면 이 제품은 올해 거는 이런 문제들은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힐카운트 부분은 당연히 적극 추천드리고요. 색깔도 흰색하고 까만색 두 가지가 있어서 뭐 클래식하게 신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의외로 또 이게 멋있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한 가지 아슬레타 제품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스터드의 높이는 한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터드를 깎아서 신을 수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창가리를 통해서 이 제품 자체를 뭐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시거나 그러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온 상태 그대로는 스터드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온 출시된 모델이 이 스터드의 높이가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스터드의 높이에 대한 거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물론 제가 블랙아웃처럼 까만색 축구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 까만색도 있고 흰색도 있으니까 선택의 폭은 조금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나온 제품에는 이제 미즈노 레블러라든지 그 나이키의 TM4처럼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듯이 이제 저반발성 폼들이 들어가 있는 또 노란색 축구화도 새로 나왔어요. 앞쪽은 캥거루 가죽이고 그 저반발성 폼들이 들어가 있고 옆에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모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슬레타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그 제가 이미지는 아마 다 올려드릴 텐데 그 제품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꽤나 그럴듯 하니까 어쨌든 문제는 이제 아슬레타는 이 스터드 높이는 아마 그 남은 제품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드 높이에 대한 거는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TF화는 아슬레타 제품은 무조건 뭐 단연 추천입니다. 지금은 제가 최근에 신어본 그러니까 파루카스 이후에 신어본 어떤 TF화보다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그건 뭐 비교 불가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코파라든지 이런 거랑 전혀 비교 안 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TF화 중에 뭐 캥거루가 아니다, 뭐 캥거루다 이런 걸 떠나서 인종가족으로 된 것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아스레타의 TF화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길 각 추천드리고요. 데스포르치하가 TF화가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구분하는 거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는 풋살용 TF화로 나오는 제품이라, 그 다음에 TF화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아스트로터프라는 인조구장을 배경으로 해서 설계가 돼서 나오는 신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양도 지금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 풋살화예요. 좁은 공간에서 공의 크기가 작고 그런 공을 컨트롤하기 좋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전문 풋살화로 아예 그 설계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지금은 더 세분화돼서 일반 TF화는 뭐 정말 인조구장이 깔려있는 데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이제 축구화인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지금 그 전문 풋살화용처럼 돼서 이 미드솔 이게 굉장히 얇다거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축구화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그 여기가 편편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죠. 이쪽 부분이 편편하게 나와서 그 데스포르치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그런 축구화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 그 올해의 T0010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프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TF화의 그 아웃솔을 가지고 큰 경기, 그러니까 정규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풋살이 아니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이 아슬레타를 그 TF화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곧 요즘은 이제 조금 그 제가 약간 다르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풋살용 TF화랑 전체 구장에서 큰 구장에서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큰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사용도 할 수 있는 TF를 좀 다르게 지금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보시고, 본인이 풋살장에서만 운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 경기 큰 경기장에서 큰 게임을 하시는 건지 그때에 대해서 조금 축구화 선택이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아틀레타 모델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브라질 브랜드이면서 브라질에서는 꽃을 못 피웠고 일본에서 꽃을 피우고 있고, 일본 이 아슬레타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아슬레타는 지금 요 그 TF화 같은 경우에 요 앞에 아슬레타를 광고하는 모델이 그 풋살계 왕 황제죠. 풋살의 왕이라 부르는 팔카오였어요. 팔카오가 모델을 하다가 최근에 올해부터 아마 모델이 바뀌어서 팔카오가 모델 계약 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그 브라질 풋살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호드리고하고랑 그 다음에 브라질 국가대표이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뛰고 있는 아르투로가 지금 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풋살하로서 FG가 나오긴 하지만 풋살하로서는 아마 세계 최고 선수들이 현재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신발이어서 아마 데스포르치도 그 정도 급 모델은 아니지 않을까요? 광고 모델, 광고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서는 하여간 이 최고의 풋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F화로. 그래서 인도 아니면 뭐 TF 어떤 쪽에서도 이 아스레타는 무난하게 누구든지 신어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구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슬레타의 올해의 모델을 가지고 간단하진 않아요. 또 시간상으로는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아슬레타 생각 중이신 분들한테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